1942년 9월 8일 미군이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의 후방을 기습한 직후 이곳에 있던 일본군은 바로 라바울의 일본 육군 제17군 본부에 미군 상륙 소식을 알립니다. 이 작전이 소규모 부대에 의한 치고 빠지기였다는 걸 일본이 알았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타이부 포인트의 일본군이 이를 대규모 부대라고 착각하고 보고하는 바람에 일본군 지휘부는 카와구치 지대를 다시 뒤로 돌려서 후방의 위협을 없애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원래 목표였던 핸더슨 비행장으로 진격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집니다. 격론 끝에 결국 뒤로 돌아가지 않고 미군 진지로 그대로 진격하기로 하는데요.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지휘관인 카와구치 소장의 성격상 목표를 포기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라는 건 절대 안 들을 거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비행장을 미군이 못 쓰게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이때 일본은 남태평양에서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호주를 압박하기를 원했던 일본은 호주 세력권이던 뉴기니 남부를 장악하기를 원했는데요. 미름만의 미군과 호주군 기지에 일본 해군 특별육전대가 공격을 가했으나 완전히 패배하고 9월 7일에 연합군의 승리로 전투가 종결되었고 전략 요충지인 포트 모레스비 점령을 위해 코코다 트랙을 통해 공격한 일본군 난카이 지대는 험한 산길을 뚫고 포트 모레스비까지 거의 갔다가 지휘관인 호리이 토미타루 소장이 지휘부에서 급히 방문한 장교에게 과달카날에 집중하기 위해 진격을 멈추라는 통보를 받는데 이날이 카와구치 지대가 공격을 시작하는 9월 12일이었습니다. 따라서 9월 초 남태평양의 일본은 돌파구를 무조건 찾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일본은 원래 과달카날 미군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정보를 모으면서 미 해병대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9월 초가 지나면서 일본군 지휘부는 과달카날 미군 전투병 규모를 5-6천명으로 추산했으나 사실 이것도 미군 실제 병력 1만 2천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카와구치 지대가 핸더슨 비행장을 향해 전진하고 있던 9월 10일 라바울의 제17군 참모장 후타미 아키사부로 소장은 대본영에서 파견된 참모 이모토 쿠마오 중좌를 집무실로 불러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후타미 참모장은 만약 카와구치 지대가 패배한다면 핸더슨 비행장 점령 작전을 과연 계속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말을 했다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이모토 참모는 이미 과달카날을 일본이 장악하지 못하면 태평양 전쟁의 전체 전황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과달카날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달카날 전투의 중요성은 일본도 이미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상륙지인 타이부 포인트에서 목표지까지 절반 정도 전진한 카와구치 지대는 9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공격 위치인 비행장 남쪽에 집결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이건 요즘 인공위성에서 비슷한 위치를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 왼쪽 위에 비행장이 보이고 일본군의 예상 집결 위치를 표시하면 여기 정도 됩니다. 지도 오른쪽을 보시면 요즘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긴 하지만 1942년에는 전부 정글이었고 일본군도 여길 통과해서 목적지에 와야 했습니다. 일본군은 미군 진지를 향해 대대별로 따로 행군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9월 8일 저녁 때부터 1차 집결인 9월 12일까지 4일 동안 일본군은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일본군이 이후에 남긴 기록을 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정도 전진했다는 식으로 건조하게 기술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난코호군, 힘든 행군,
그리고 카루오지테, 겨우 간신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일본군은 미군에 들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밤에만 행군했는데요. 전혀 길이 없는 정글지대를 칼로 쳐가면서 밤에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제대로 된 지도가 있을 리 없는 데다 나침반도 제대로 말을 안 들어서 기록에 의하면 제124연대 제1대대는 8월 9일 야간 행군에서 2시간 동안 1km밖에 전진할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카우구치 소장은 전후 회고에서 나침반만 따라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면 비행장 남쪽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나침반이 편차가 심해서 남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남서쪽으로 가게 되고 서쪽 방향 전진은 북서쪽이 돼서 행군하다가 갑자기 북쪽 바다가 나와서 황급히 다시 남쪽으로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포병대는 최대한 정글을 피해 해안 쪽으로 왔지만 포가 구형인 관계로 분해가 불가해서 깊이가 가슴까지 오는 하천을 건너기도 하고 야포 바퀴가 진흙이나 모래에 빠져 포를 운반하는데 큰 고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약 운반용 리어카의 바퀴가 펑크나고 휠이 휘어져 버려 기동 불능이 돼서 결국 포탄도 사람이 직접 운반할 수밖에 없었다고 일본군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군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 동쪽에서는 카와구치 지대가 접근하고 있었고 서쪽에서는 단정으로 상륙한 오카 대좌의 부대가 접근하고 있었는데요. 카와구치 소장은 9월 10일이 되어서야 오카 대좌의 부대와 연락이 돼서 점심때쯤 작전 계획을 시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미군의 공격을 받은 타이부 포인트의 일본군과도 연락이 돼서 상황을 파악합니다. 카우치 소장의 부대는 정글에서 지그재그로 행군하다가 세 부대가 동시에 만나기도 하는 등 그야말로 악전고투를 하면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계속 걱정이 끊이지 않는 라바울의 본대로부터 아오바 지대 소속 1개 대대가 11일에 과달카날 서쪽에 상륙한다는 무전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쪽 부대의 혼란과 고생은 서쪽 부대도 피하지 못해서 오카대좌는 단정 상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원래 1천여 명의 병력 중 650명만 확보했고 9월 11일에는 미군이 상륙하기 이전부터 과달카날 비행장 건설을 지휘하고 있다가 미군이 온 뒤 쫓겨나서 마타니카우강 유역에서 숨어있던 몬젠테이 해군 대좌 휘하 병력과 합류합니다. 그리고 1942년 9월 11일 오후 10시 30분 아오바지대 제3대대가 이 지도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서쪽 카민보만에 상륙했고 이 지원 병력과 함께 마츠모토 히로시 제17군 참모도 같이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대의 상륙을 간파한 미군의 계속된 공습으로 아오바지대 제3대대는 예정된 공격 시간에 맞추어 서쪽 전선에 도달하지 못하고 맙니다. 9월 12일 날이 밝자 카우구치 지대는 핸더슨 비행장에서 먼 남쪽까지 진출했습니다. 예정된 공격 시간은 12일 오후 8시로 되어 있었는데 12일 오전 9시경 포병대로부터 미군 포로를 하나 잡았다는 무전이 도착했습니다. 일본군은 이 포로를 심문했고 이 미군은 방어선이 비행장 동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일본군의 공격이 주로 이루어질 남쪽은 방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카우치 소장은 작전의 성공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군은 최종 공격 위치로의 이동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미군도 그냥 놀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9월 8일에 일본군 후방인 타이부 포인트 공격과 거기서 얻은 단서로 인해 대규모 일본군이 벌써 출발했다는 것도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었던 메릿 에드슨을 중심으로 일본군의 목표가 이제는 동쪽이 아니라 핸더슨 비행장 아래쪽이 될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병력 수는 우위이지만 지역을 전부 커버하느라 흩어져 있는 미군은 과연 남쪽으로 집중해 공격하는 일본군을 맞아 잘 싸울 수 있을지 과달카날에서의 앞으로의 상황 전개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